자,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 오늘 같은 장이 굉장히 힘든 장이죠. 아침에 사실은 플러스를 시작을 했다가 뭐 중국 시장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폭 줄였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도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하락폭 굉장히 좀 커졌고요. 그리고 개인들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큽니다. 전형적인 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장의 모습 대부분을 다 보여준 시장이었는데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좋았던 뭐 IT들, 그리고 몇몇 코스피 종목들이나 뭐 이슈들 나온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지 않은가 싶고요. 뭐 최근에 이런 장의 모습들, 이 힘든 장의 모습들 계속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어려운 장의 모습 뭐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시각을 꾸준히 견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 전망이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맞았고요. 이런 장에서 부장님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전략을 세우세요? 계속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계속 대안을 찾으십니까? 우선은 이 대형주들 위주로 좀이 조금씩 매수를 한다면 하셔야 될것 같고요. 현금 비중이 좀 많이 높아야 될것 같습니다. 50% 이상은 현금 비중으로 놓고요. 특히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은 절반 이상 좀 정리를 하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씩 매수를 하고요. 이 현금 비중이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뭐 매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조정이 또뭐 엄청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좋아질 가능성도 좀 적기 때문에 이럴 때 잘못 매매하면은 괜히 계좌만 조금씩 계속 깎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하게 좀 오래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씩 매수를 하시고 이 현금 비중은 50% 이상 들고 가시는 게 향후에 좀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대비한다면 그 현금이 진짜 좋은 순간에 쓰일 수 있는 총알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은 유지하시면서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분명히 어떤 시장을 피한다기보다는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사기 위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 뭐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네, 네. 주식으로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 뭐, 인터뷰라든지,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던 그런 분들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쓸수 있는 총알이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용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뭐,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도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대제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1분기 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 상당히 좀 높은데요. 이 1분기의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YOY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고요. QOQ 기준으로도 200% 이상 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요약하자면 공격적인 유통량 단가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자동차 강판 그리고 조선용 후판 가격이 이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상이 뭐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최소 5만 원 이상의 가격 폭을 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명히 실적은 좋아진다. 여기서 그러면 플러스 알파 요인 본다라면 이 인상 폭이 5만 원이 되느냐, 뭐 7만 원이 되느냐, 얼마나 많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적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 최근 들어 시장 뭐 조정 나오더라도 최근 지금 사거래를 연속 양봉 내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양봉 나는 만큼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 5거래일 연속 금일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최근 들어서 매수 많이 안 하죠. 근데 사는 종목들 보면 턴어라운드 종목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턴어라운드에 있어서 조금 길게 봐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뭐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윗골인 좀 달았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시장에서도 3%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럴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하나의 주식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뭐 좀 길게 보셔도 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 그중에서 뭐 최근 들어 철강주들 사실 다 좋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부장님께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요. 한번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십시오,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